짧아. 스텝모터 결선, 스텝모터 이 네 가닥의 두쌍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쌍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쌍을 찾는 방법 AABB.
두 가닥선을 스텝 모터, 두 가닥선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닥선을 찾아야 됩니다. 두 가닥선을, 자, 빨간색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 검정, 빨간 검정이네요. 빨간 검정,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순서를 검정, 검정하고 빨간색을 바로 옆에서 이어서 줘.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파란. 색깔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얘네들이 안에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선의 색깔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럼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색깔이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든 회사마다 색깔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패턴을 찾았고, 이 모터, 얘 모터하고 얘 모터하고 스텝 모터하고 똑같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같은 공간, 같은 데서 같은 걸 샀으면 상관없겠지만은, 하다 보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도 빨간색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지. 오, 이거 틀리네. 모터가 빨간색하고 아마 파란색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틀린 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할 때 잘 연결해 줘야 됩니다. 한 쌍을 찾아서 한 쌍끼리 연결을 해줘야 된다. 얘는 다행히도 순서대로 되어있네. 다행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이것에 대한 이 연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특히나 이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엄청난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안 그러면은 얘가 나갈 수도 있고 얘가 나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거미를 찝을 때도 위를 빚고 집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나중에 빠질 수가 있다. 집는 방법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됐죠. 이제 얘를 X축으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X축. 얘를 그대로 빼버리고, 얘를 끼우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가 한 쌍, B 플러스 B 마이너스가 한 쌍,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전원을 다 끄고 시작합니다. 끄고. 공통성 GND. 자, 얘 거를 Z쪽에 사용하는 겁니다. XY 두 군데만 해봅시다. XY 됐고, 이것도 사용 안 하고 XY 두 군데만. X축 GND, 여기 공통 GND 연결. 자, DIR 마이너스를 DIR, DIR XD, XD
where minus xp 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건데? 5V인데? 여기서 잘못됐네. PUL 플러스 PUL 플러스 마이너스 PUL 플러스를 XD 연결 그러면은 얘는 됐고 얘는 그리고 별도로 12V 공급 하나 더 빼고 리모트는 Y축 합시다. Y축. 예, X축, Y축. Y축 꽂고 얘도 똑같이 GND는 공통으로 쉽게 GND 공통 PUL, DIR plus, DIR plus XD, YD, YD. 피유엘 플러스를 YP 이것이 얘 GND VCC를 이런 식으로 점퍼 시켜서 하나로 가도 됩니다. 하나로 가도 되는데 테스트 자작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냥 따로따로 테스트 자 작동되었고 움직임만 보세요. 움직임만 12V 20V로 갑시다 탭키 X X Set O Y 엄청 빠르네 Y X 자 이게 어떤 뭐 탈조나 이런 현상인데 이거 모터 튜닝이 설정이 안 돼서 그런가요? 모터 튜닝 아, 여기다 보면 없어요 모터 튜닝 튜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터 튜닝 자, 뭐, 벨로시티 엄청 높게 잡았는데 벨로시티 Y축 아, X축 X축 벨로시티 너무 높여놨어 뭐 한 200 정도 세이브 세팅 엑스트라 오케이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내 손이 연결이 잘못됐을 수 있어 지금 보면 얘랑 얘랑 합산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얘랑 이게 합산 이게 합산 맞는데? 얘는 문제가 없다
이것이 문제인데? 내 손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랑. 이럴 경우에 무속으로 문질 수 있어요. 똑똑해서 빼고 한번 작동시켜요. 불안정한 스펙 값을 벨로시티 스텝 200 정도로 가고 오토튜닝 세이브 ACX 200에 100으로 간다 예를 들어 세이브 ACX, YACX 200에
신호가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는데. 신속도가 신호가 금방금방 안 먹히는데? 컨피규어 노트북이 문제인가?